상쾌한 아침. 모닝커피 한 잔. 원두가 그라인드에 갈리는 소리, 커피 위 크레마가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는 듯. 반복된 일상이지만 늘 새롭다.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늘 같은 출근길, 하지만 지겹지 않다. 클래식 FM을 들으며 가노라면 바깥 세상은 뮤직비디오가 된다. 치과 의사로서의 일상, 늘 새롭다. 나와 인연이 닿은 많은 분들이 주는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영화 만들기. 나는 언제쯤이나 영화를 만들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멋있다.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고 결국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아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다. 좋아.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 영상 찍어볼 때 찍어본 만큼 괜찮다. 아니 사진도 사진도 괜찮아. 네, 디폴백으로 한국 사람들 많이 가볍고 주위로 도는 원형 궤적이 나오는데 북극성에다가 궤적을 딱 안 내놓으면은 이 궤적이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자체가 북극성을 따라서 같이 도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있는 모양이네요. 해가 떠오른다. 언제나 이 모습은 장관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침 풍경을 담는데 여념이 없다. 나는 촬영도 좋지만 이 아침 분위기만으로도 괜스레 행복하다. 괜찮은데요? 그동안 쌓인 마음의 찌꺼기들이 모두 비워지는 듯.
다 찍으셨어요? 예? 중간중간 찍고 오다니. 아, 그래. 올라가면서 찍으세요. 조금씩 내려오는 분위기니까. 아직 내려오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저 끝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가야 돼. 아, 뷰는 좋대요. 아, 다 갔다 오셨어요? 예? 예. 다 올라갔다 오셨어요? 예, 예. 아이고. 마당바위? 아유, 마당바위까지요? 예. 자, 천천히 내려가세요. 예, 예. 따라오고 밑에 경상당원들 양복 입은 사람들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른 탓인지 배고픔의 신호가 온다. 모두 모여 평소에 잘 먹지 않던 빵들을 너무도 맛있게 먹는다. 아, 꿀맛이다. 좋아하는 안국빵 얘기했다. 여기네, 여기 있어요. 너희면 충분해.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우리의 인생은 고귀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우리네 인생이 따분하고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우리네 인생은 너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보자. 오, 브라보 마이 라이프.